아이고, 안녕하십니까. 사람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이득이 꼭 금전적인 게 아니어도 감정적인 어떤 이득이든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더라 이거예요. 여러분 올 한해 우리 그런 사람이 돼버립시다. 주변을 굉장히 밝혀버리는 사람. 그래서 저 사람만 내 옆에 있으면 막 기운이 막 솟아나. 이런 사람 돼버립시다. 근데 그분이 놀랍게도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. 들어볼래요? 글쎄 굳이 이야기하자면